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말이지, 이 부처님 말이지, 부처님 근본불교. 요새 보면 이게 이제 아한불교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아한불교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 아한불교를 갖다가 어떻게 취급했느냐 이것이에요. 취급했냐 하면은 말이지, 다 보기를 갖다가 아한불교는 말이지, 아함사제는 생멸사제다 이렇게만 봐비스요. 이렇게 봤다고 말이요. 그럼 아한불교를 생멸사제라고 본 것은 말이요, 부처님 근본 뜻을 안기냐, 이것은 잘 모르는 오해다입니다. 오해, 오해라고 말이요. 아한불교 이게 지금 내가 갖다 놓은 것은 상부에 나온 것인데, 이건 자바함에 있어요. 자바함이 상부와 관계하고 자바함하고 같은 긴데, 옆에 한문으로 갖다 놓은 순전히 자바함이 있는 것이고, 한문 자바함이고, 앞에 있는 것은 상부인데, 그 상부 이제 발열된 거는 자바함이 상부로라고 이름이 되어가 있고, 또 한문으로 되어가 있는 거는 자바함이라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바함이 이름 붙은데 말이지, 그 자바함에 나오는, 아함에 나오는 말이지, 사상들을 갖다, 사제를 갖다가 이전 시인네, 천태나 현수 같은 말이에요. 그런 큰 시인네들도 말짱 다 생멸사제로 바뀌었어요. 생멸사제라고 하고, 아함불교는 말이지, 소승불교다. 이렇게 만들면 아주 막 저 한쪽으로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는데 말이지. 그게 지금 이제 발의의 원문이 있고, 따라서 만들면은 원문뿐만 아니라 그 아함에, 한여가 아함에도 말이지, 사제를 갖다가 분명히 진유력 했지 말이지, 생멸력 하지 않았다고 말이요. 생멸력 하지 않았지 마치 말이요. 원 근본 원문이 그대로 엄연히 존재하느니 마치 말이요. 그심 내가 이 사제를 갖다가, 아함에 있는 사제를 갖다가 생멸 사제로 본 거는 말이요, 잘 못 본 것이지 잘 봤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말이야, 그 현수나 천태 같은이 말이야, 큰 시인의 한 교판도 근본적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뒤집히게 돼요. 뒤집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내 개인의 이제 그 입장이 아니란 말이야. 내 개인적으로 하는 소리 아니고 말이야, 세계 이제 큰 학자들, 우리 불교가든지, 그 아니면 불교 안 한 사람든지 말이야, 철학진흥관수든지 간에 부처님 근본 불교 사상을 갖다 연구하는 사람 말이야, 다 이걸 갖다가 말하는 것이에요. 다 우리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이지. 근본 원시경전, 근본 원시경전은 지금 남전 불교가, 불교, 저게 장경하고, 파리장경하고, 북전에 있는 만딤 아함이거든. 아함인데, 그런 근본 원시장경에서 말이지, 실제 부처님이 말이지, 생멸사제로 설하냐 하면은, 이, 여기에 있는 진구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생멸사제로 설하지 않고, 분명히 말이야, 진여로 가 있고 설명했다고 말이야, 사제를 갖다가, 진여라고 설명한 게 확실한 진구가 있어서 말이지, 누구든지 말이지, 그 아함불교나, 그, 이제, 그, 상부에 있는 말이야, 남전불교를 갖다가 소신이라고 하는 생멸로 이렇게 보는 사람 말이야, 근본적으로 잘 못되었다고 말이지. 잘 못되었다고 이렇게 다 만듦이 보는 기고, 실제 그리 안 볼래 안 벌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지 말이지, 그 연기를 말했는데, 연기를 갖다, 연기는 진여벗기인데 말이야, 진여벗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3세 양중인과를 해가지고 말이야, 시간적으로 해석한 것이 근본적으로 잘 못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 마찬가지로 이 사제라는 것도 말이요, 분명히 진여인데 말이요, 진여 사제를, 지금 무작 사제인데, 진여 사제를 갖다가 생밀 사제로 봤으니 말이요, 이것도 역사적인 말이 큰 일대 과요, 불교 보는 데 있어. 내가 이런 소리 함께 무슨 또, 무슨 저, 불각지에 원자탄 던지는 거 매일 말이지, 혹 이제 그 전에 생각하고 많이 틀리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이요, 이것은 이 세계적으로 다 이제 공인된 것입니다. 완전히 판명이 대빛이요. 대빛에서 말이지, 연기라는 것도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는 중도 연기지 말이야. 중도 연기지 생멸 연기가 아니더라고 말이야. 중도. 중도 일승 연기지 생멸 연기 아니고. 이, 그러면 시간적인 해석은, 시간적인 해석이랑 태생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거든. 시간적인 해석은 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제도 말이지, 부처님이 설한 사제는 이 진여 사제지 말이지, 생멸 사제가 아니더라고 말이야. 그래, 지금 이제, 천태나 말이지, 현수가 말이지, 현수가 연기도 실제에서 생밀 연기로 이렇게 해석해 빌고, 암 연기를 갖다가 또 따라서 만들면은 암 사제도 생밀 사제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제 잘못된 것이고 말이요. 앞으로는 그런 소리는 아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가 진여벗기인 동시에 말이지, 연기가 12년이 진여벗기인 동시에 이 사제도 말이요, 진여벗기에 말이지, 이제 이 일승준거인 말이지, 그것을 갖다가 대량 짐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넘어갈까 또. 이제 부처님이 내가 중도를 증득하였다는 그 선언 이후에 말이지, 중도가 즉 연기고, 연기가 즉 진여고, 진여가 즉 법생이고, 법생이 즉 법계고, 법계가 즉 팔정도고, 팔정도가 즉 사제다 이것이거든.
화제다 이것인데 이것은 전체가 다 동치이매입니다. 동치이매인데 말이요. 다 하나 그 진여 즉 말한 중도 하나를 가지고 이리도 표현하고 저리도 표현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 말하자면 이제 그 제법 실생이라든가 법계 연기라든가 말하든 말든 이 지금 중도 진여 법성 법계 이것을 벗어나서 말이지 더 많은 묘한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이 말이지 설하신 말이지 설하신 근본 불법은 말이야 제법 실상과 법지 연기 즉 화음 천태 일승 원교에서 설한 그것이지 절대로 소신적인 말이야 생멸 변견적인 말이니 불교는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즉 근본 불교 이대로가 말이지 이대로가 예, 일승 원기다입니다. 근본 불교 이대로 일승 원기라 그 말이야. 그래서 말이지 혹 만되면 대승불교 경전이 말이지 경전이 시대적으로 봐서 부처님과 거리가 먼 거는 사실이에요. 근 거는 많은 거는 사실인데 문천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말이요 성문화하기를 갖다가 부처님과 시대 거리가 먼 시대에서 성문화했을 뿐이지 말이요 부처님 법을 갖다가 그대로 전한 것만 틀림이 없다 그 말이야 틀림이 없다 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지 다 이제 학자들 어찌게 취급을 하냐 하면은 말이지 부처님 대승 경전이 말이요 부처님 시대에 안 되고 그 뒤에 된 것만은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부처님 사상이 아닌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부처님 그 성문화 하기를 뒤에 돼 있었다 뿐이지 말이지. 뒤에 있었다 뿐이지 부처님 사상은 말이야. 정통 사상을 그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 대승경전이다. 대승경전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 정통 정맥이다. 이래서 말이지 시대적으로 봐서 말이야. 부처님 경전이 대승경전이 뒤에 된 건 사실이지만 말이야. 부처님 실지 설하신 걸 갖다가 그때 성문화했을 뿐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대승불교 이대로가 전체가 부처님만 아니면 근본불교라는 거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대승불불설은 그래서 지금 와서는 도저히 성립 안 돼요. 대승불불설은. 그게 이제 이 증거가 다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이 밑에 가서 극배 생멸 변견적 견해라고 했거든. 극히 말하는 생멸 변견적 견해를 갖다가 대격하고 말이야. 오직 말하는 중도 정견해서 이제 정해를 해야 한다고 말이야. 정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말이지. 연기를 설할 때 시간적으로 말이야. 생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말이 생멸 변견이다 있습니다. 이 연기란 것은 말이야. 중도 일승에 의한 말이야. 진여 법계다 이 말이야. 진여 법계인데 그걸 갖다 생멸적으로 해석하면 되며, 이 사제라는 것도 분명히 부처님이 진여라 그리 말씀했거든. 진여라 그리 말씀했고, 또 진여 법계를 갖다 설명할 때 집주와 멸제를 가해 말했단 말이야. 예, 설사 이런 말 아였더라, 진여라 그 말씀 아였더라 해도, 집제를 갖다가, 연기를 설할 때 말이야, 분명히 만되면은 집주와 멸제를 가있고 말씀하니 마침, 이것이 진여 법계고 말이야, 중도다, 이 말이야. 이렇게 봐야 이제 실제 이제 부처님 뜻을 갖다가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생멸적으로, 시간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말이야, 이것은 언제나 부처님 불교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야, 순전히 변견에 떨어져서 말이야. 외도 견해다 이겁니다. 밑엔 이중도 연기 행중도 팔진이라 일어났는데 요새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이중도 원리적으로 말할 때는 연기중도를 가히 많이 말하고 원리적으로 말할 때는 연기 이 우주만 되면 근본 그 이제 조직체를 말하는 게니까 연기를 가히 말로 하고 말이지 이제 행중도를 가히 말할 때는 말이지 그 행동적으로 말할 때는 팔정도를 가히 많이 말합니다. 팔정도를 많이 말해서 예, 이제, 연기란 강것은 이제, 원리민이고, 팔정도라 강것은 이제, 행동민이더라 그래. 그래서, 연기를 갖다가, 이제, 법기 연기 말이지. 법기 연기, 이거, 중도 연기를 갖다가, 이중도라 하고 말이지. 이 팔정도, 이걸 갖다가, 실기만 안 되면 행중도라 하고,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예, 이제, 이건 이 다음에 다시 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기나, 연기를 갖다가 시간적으로 해석하고 말이지. 사제를 갖다가 생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과오가 안될 수 없다. 입니다. 이제 또 나갈까? 그러나 이 다음에는 말이지, 이제 공사생이 나옵니다. 공사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근본불교를 갖다가 말할 때 말이지, 무엇을 근본불교 근본이 조직 기반이 무엇이 되어 있느냐? 삼법인, 사법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삼법인, 사법인이라는데, 법의, 인이 저게 세 개, 네 개다, 그 말이야. 삼법인이라는 것은,
일체 계고 일체가 다 고다. 일체가 무생이다. 또 일어납니다. 제법이 무하다. 모든 법이 다 악없다. 이것을 갖다가 삼법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삼법인이라 하는데, 그것은 열반적정, 내가 이제 돌을 깨치지 않으면 열반적정이다. 열반적정을 갖다 합해서 사법인이라 합니다. 사법인이라 하는데, 앞에 일체가 고락하는 그걸 빼삐리고 말이지. 빼삐리고, 일체가 무생이다. 예? 또 말하자면은 제법이 무하다. 따라서 열반적정이다. 요것만 가있고 또 삼법인이라 하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마무리해도 이제 내용이 똑같으니까네. 삼법인, 사법인 갈때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법인이라 하든지 말이지, 사법인이라 하든지 간에 이네 가지 조건 말이야. 네 가지를 하든지 세 가지를 하든지 간에 이것이 말이지 우리 불교에 있어서 말이야. 근본 요령이더라 아닙니다. 근본 요령 말이야. 근본 요령인데 이 일체 불교 이론이 말이지 여기에서 입각해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들. 그러면은 말이지, 이때 며칠 내가 말한 것이 말이지, 이것과 완전히 서로서로 말이지, 합해져야 되지, 이것과 만약 달라지면은 말이지, 또, 그만 불교가 아니게 된다, 그 말이야. 첫째, 이제, 모든 것이 고다, 이거든. 고다, 이긴데, 이걸 갖다 생멸절은 듣지 마세요. 고다, 이긴데, 이 고락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상하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이 알았기 때문에 고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무상하다, 이 말인데, 그게 무생이 무엇이냐? 어째서 무상하냐고 말이야. 무생이라는 것은 전변에 변한다 이 말이 됩니다. 전변에 변한다 이 말이 되는데, 그게 변한다는 것은 말이지.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원주체, 아집이심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변한다는 말은 아가 아집이 없기 때문에 변한다. 아집이 있어 근본적으로 유가만 되면 고정적으로 유가되고 무가 고정적으로 무가 되면은 말이야. 절대로 무생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